제5회 중국 러양 바윈산배 기성전 도전 3번기 제1국입니다. 허재 구단이 전년도에 우승하면서 기성현 타이틀 보유자고요. 스웨 구단이 도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전도 도전제로 운영되는 기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전기 제도로 하는 게 지금 올해 처음 생긴 그 소팔코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부활한 명인전 두 개밖에 없지만 중국에는 몇개 있고 일본은 죄다 도전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뭐 일본도 아닌 게 한두 개는 있습니다만 중국은 반반 정도 됩니다. 자, 러양 바이린 삼베. 그러니까 지금 러양에서 낙양, 우리나라에서 낙양이라고 하죠. 그 낙양에서 하는 대회인데 이 스웨 구단의 고향이 낙양이에요, 러양.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이 도전기를 치르니까 얼마나 이기고 싶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꼭 성적을 내고 싶었던 기전이 바로 이 러양 바이린 삼베 기성전이었을 텐데 그런 그 고향에 와서 두면 이 힘이 되는지 아니면 심적인 부담이 되는지 바둑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허재 구단의 흑번입니다. 허재 구단은 흑번에서는 조금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100번은 굉장히 잘 두지만 그동안에도 흑번으로는 약간 약하다고 하는 기사한테도 많이 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칸뛴수 정말 특이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 초반에 걸침도 없는데 한칸뛴 수를 프로 인류 기사들 바둑에서 최근 몇년 동안 언제 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바둑을 해설한 양카이원 같은 경우는 이 수에 대해서 선악을 떠나서 허재 구단의 실험적인 수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걸치고. 여기에서도요, 지금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더 좋습니다. 밀리면 공격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위로 뒀어요. 다한 판의 바둑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만큼 0.1점 따지고 있지만 다한 판의 바둑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바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 날짜로 간 수는 이쪽을 키우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고 하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지금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키우기로 작전을 짰으니까 뭐 선악을 떠나서 카타고는 뭐 다르게 두라고 합니다만 절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아예 크게 키우라는 거죠. 아, 일단 진행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죠. 이거 아주 그냥 대우주류 같은 포석. 아주 멋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절의 얘기고, 카타고는 그냥 여기 이렇게 젖히고 싸우라고 해요. 근데 뭐, 저렇게 더 멋있어 보입니다. 더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멋있어 보이기는 그래요. 근데 세베 구단이 그쪽을 안 두고 폭을 좁혔어요. 이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폭이 넘치기도 갑자기 왜, 고향에 왔더니 좀,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컸나요? 자, 그리고 여기 다가섰을 때 붙이고 젖히고 여기 두고 치받았을 때 당연히 들여다본다면 이쪽을 먼저 들여다봐야죠. 근데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게 한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면 요두 점은 꼴이라고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커제 구단을 상대로 당연히 안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스웨 구단이 요쪽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받아주면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뭐, 민다든가 이쪽을 나오면, 뭐 아니면 여기를 둔다든가 하면, 굉장히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거 이어줄 커제 구단이 아니죠. 이 꼬리는, 아까도 아니지만, 지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여다본 수가 좀, 문제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커제 구단이 이런 수, 둔 수들이, 호기로 온건 인정을 하고 칭찬해 줄 만한데, 인공지능도 얘기했듯이, 승률은 딱, 지금 백이 좋아요.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있고 건너붙였을 때 보통 날짜 건너붙이면 끊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게 얘네들을 공격할 겸 해서 좋습니다. 여기 이어줘도 이렇게 뭐 뛰어나오면 여기 또 끊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뭐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하는 게 좋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이렇게나 이렇게 나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 뭐 어쨌거나 여기까지도 그렇다 치자 이거죠. 여기 뒀을 때
이걸 끊었잖아요. 여기서 여기 쌍립되는 곳이 급소다. 여기와 쌍립되는 곳이 여기잖아요. 이 쌍립되는 급소다를 하나 해놓고 지금은 석점을 못 버리죠. 아까하고는 다릅니다. 이 석점을 지금은 못 버려요. 요석이니까 끊었잖아요. 그럼 이걸 받게 해놓고 이렇게 둬야죠. 그러면 이걸 젖히고 받을 때, 예를 들어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와도요. 지금은 단수 끊어서 잡으면 됩니다. 아까 여기 없으면 그 이돌이 없으면 돌돌이로 완전히 돌아가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게 여기에 조금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따내면 이제 이쪽으로 치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 진행은 백이 좋아요. 원래 백이 많이 좋았었으니까. 근데 실전은 그냥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이렇게 둘 바에는 어쨌든 간에 차라리 이렇게 두는 것만 못했어요. 실전은 여기 두니까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뒀는데요. 이거를 지금도 백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 돌이 깔끔하게 살고 나면 조금 뭔가 억울하죠. 그리고 여기를 끊었을 때 예를 들어 이 흑대마가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요거 단수 치는 맛이라도 있으니까 이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다 이렇게 굴복해 주면 신나죠. 거의 잡았죠. 그러니까는 어딘가에서 흑이 패를 할 텐데 그렇게 되는 맛이라도 있는데 요걸 먼저 치니까 좀 찝찝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따면요. 젖히고 이렇게 두면 단수를 쳐도 이어서 살았어요. 이거 살면 사는 순간 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실전에처럼 여기를 둬서 이제 못 살게 괴롭히는 거죠. 이 대마를. 자, 그러면 이제 따도 여기 한 점을 따내면서 이 흑대마는 아직 깔끔하게 그냥 살지는 못했습니다. 딸때 여기 두고 여기 나왔는데 젖히고 다 받아주고요. 여기 젖혔을 때도 일단은 늘어서 지금 이 흑대마가 안에서 자체로 못 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치중하면 자체로는 못 삽니다. 뭐좀뭐 어쨌든 뭐패 비슷한 거로 할 수는 있어도 자체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은수가 약간의 실착이에요. 여기 있고 젖힐 때 흑이 이렇게 같이 젖히면 이거는 흑이 역전으로 약간이라도 흐름이 흑쪽으로 넘어가요. 여기 끊는 거는 뭐 여기를 뻗고 이 백대마도 못 살았다고 우기고 싸우는 거죠. 아까처럼 뭐 이쪽을 둔다든가 하면 이거 두고 뭐 이렇게 둬서 뭐 잡으러 오게 한 다음에 이 패를 뭐 여기를 두면 이제 이렇게 쳐야 될거 아니에요. 이 패를 갖고 버티면서 이쪽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이 대마가 죽어도 여기가 이제 튼튼해지면 요 아래쪽을 좀 공격하고 또 패잖아요. 그냥은 안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빈삼각으로 꼬부렸거든요. 이 빈삼각으로 꼬부린 수가 생각보다 좀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승률이 뚝 떨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요 이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이어주면 쭉쭉 밀어서 이 흑대마가 곤란해집니다. 여기를 젖혀 실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젖히면요. 이거를 늘고 젖히는 순간에 패도 안 나오고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즉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건뭐 다음에 어떻게 둘 데가 없죠? 여기를 둬도 이거 끼우는 거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이으면 이쪽이 잡히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를 잇는다. 그러면 뭐 이제 다시 패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덩치가 커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덩치 커져갖고 이 패를 해서 잡으면 이거는 당연히 되게 좋죠. 그래서 이 일로 붙여갔을 때요 잇기가 좀 힘들어서 결국은 흑은 이렇게 도망가야 되고 백이 이렇게 뻗어서 요 요석을 잡으면서 근데 이 흑대만 아직 못 살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기하고 요걸 잡으면서 백이 한75% 정도의 승률로 꽤 유리하게 받고 이끌 수 있었던 건데 갑자기 그냥 밉니다. 자, 여기 젖혔을 때 지금이라도 둬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럼 아까보다 승률이 좀 떨어져도 65%는 됩니다. 지금이라도 둬요. 이 쌍립되는 곳이 급소라는 거 이거 몇 급대 배우는 거죠? 쌍립되는 곳이 급소다. 이거 몇 급대 배우는 겁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는 바둑 격언인데. 아니 스웨구단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바로 광수로 끊어버리니까 여기 뻗는 순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바둑이 끝났습니다. 이대로 스웨그들한테 단한 번도 기회가 안 와요. 너무 망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두고 요 패싸움을 하는데
허재 구단이 끊고 이제 팻감으로 여기를 젖혔는데 여기 붙일 때 이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지켰어요, 위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팻감을 이미 많으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거 패를 딸때 팻감 어떻게, 패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백이. 팻감이 없잖아요. 그건 팻감 많습니다. 이대만 아직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패를 따냈는데 쑥 들어가니까 요 아래가 잡혔어요. 물론 요거는 백이 잡았는데 이거는 원래 백집에서 조금 보태서 잡은 거고 여기는 쌩쌩하던 생말이었던 백이 그냥 죽으면서 이 곤마했던 흑돌이 타게 된 겁니다. 지금 이건 이 정도면요. 흑이 덤을 백한테 거꾸로 줘도 아니 그러니까 두 번을 줘도 한번 7집방이죠. 한번더 줘도 돼도 그래도 이겼을 정도로 반면 한 16, 17집 정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9집 가까이 이겼어요, 지금. 승률이 9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단부터는 스웨가 뭐 여기를 해놓고 이렇게 뭐 꼬장을 좀 부리는데 말 그대로 꼬장입니다. 승부가 어떤 때는 좀 심할 때는 뭐 95%까지도 벌어졌다가 조금 나중에 뭐 실수하면은 한85% 됐다가 85%에서 95%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99%막 이렇게 되는데요. 승부는 아까 거기서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랑 이거랑 교환했을 때그 장면에서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바둑은 계속 진행됐는데 이대마 쌈짓 뜨고 살고 백도 쌈짓 뜨고 살고 흑도 쌈짓 뜨고 살고 둘다 같이 쌈짓 뜨고 살고 우상기 백대마는 패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서 바둑이 뭐 도저히 안 되죠. 여기다 둔 수는 이 석점을 잡는 거에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 안 돼요. 여기도 이제 안 되는 거를 실적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왜안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잡으니까 꽉 막아서 이게 축이 안 되잖아요. 단수치고 나올 때 그다음에 축이 안 되니까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씌워서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버린 다음에 이쪽은 여기까지 되면은 받아야 됩니다. 흑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흑이 손뼈가 이쪽을 두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 둘때 찌르고 막아서 예, 여기 두 수, 세 수로 잡힙니다. 흑이 여기를 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은 못 들어와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어느 쪽도 못 들어가서 이 흑대마가 죽어요. 뭐 당연히 역전이겠지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를 받아서 따면 이렇게 쪽 빠져갖고 이거 두 수니까 네 수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상전에서 이제 아 여기 백대마가 이제 죽어 있고요. 이제 백은 이거를 잡으러 오는데 지금 흑은 이거 잡은 거에서 여기를 지금 패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여기 잡아놓은 거니까, 뭐, 적당히, 요만큼 꼬리, 아유, 드세요, 형님. 형님, 요건 드세요. 그러고서 양보합니다. 허재구단이 그쪽은 양보하고, 예, 이쪽은, 이쪽만 딱 해서 이렇게 뒀는데, 바둑이 뭐 이렇게 돼서, 끝났을 때에는, 뭐 이미 많이 차이 나요. 이렇게 돼서 놓고 딱이라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끝났을 때 차이는 한 9집? 그럼 다 주고 그럼 다 주고 9집 정도로 아까 여기 처음 요거 잡았을 때 바꿔치기 됐을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허재 구단이 초반에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 그거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바둑이 끝났던 그런 바둑입니다. 자, 이 바둑 중국에서 이제 기사가 이제 당연히 실렸겠죠. 기사 잠깐 보시면, 기성전 1국에서 허재가 스웨한테 첫 번째 판을 이제 선승을 했다. 이렇게 했고, 기사 뭐, 제5회 로양 바윈삼배 그러면서 했단 얘기 이렇게 나왔고요. 뭐, 기본 내용 뭐다 해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랑 큰 차이 없고, 6일 날, 내일은 하루 휴식이고요. 7일 날 12시 30분에 또 2국. 벌어지고 1대1이 되면 그 다음날 8일날 상국이 두어집니다. 역대 기성전인데요. 구기성전 1회 때에는 99년에 창하우가 마요춘이 이기고 우승했고 2회는 저우허양이 창하우를 이기고 우승했고요. 3회 때는 위빈이 장문동, 짱운동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중단됐다가 로양으로 옮겨와서 로양이 스폰서가 돼서 로양 롱문배, 용문배로 바뀌어서 저울 허양이 아닙니다. 그건 저울 루이양이에요. 저울 루이양이 토자시를 이기고 우승하고 2회 때는 저울 루이양이 렌샤오로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3회 때 로양 바유인산배로 스폰서가 조금 바뀌었죠. 롱런에서 그 바유인산으로 바뀐 다음에
렌샤오가 저울루이 양을 이기고 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4회 때 커제가 렌샤오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렌샤오가 요번에 도전자 결정전에서 스웨한테 졌는데요. 렌샤오가 이 전통적으로 이 새로 부활한 그 기성전에서 잘 나갔던 기사입니다. 근데 스웨가 요번에 이기고 도전자가 된 거죠. 이 대회는 우승 상금이 80만 위안이에요. 얼마쯤 됩니까? 1억 한 3천? 4천?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국 국내 기전 중에서 가장 상금이 큰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서는 관심이 큰 대회이기도 해요. 이제 1회전 1국이 끝났는데 2국은 커제 구단의 100번입니다. 과연 2국에서는 하루 쉬면서 스웨 구단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바둑을 둔 이날이 스웨가 결혼한 지딱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100일날 져서 신부한테 어떡합니까? 2국은 스웨 구단에 한번 반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뽑은 구독수예요.